구성해둔 게 1등은 이제 릴리 화이트 세 분 뽑을 거예요. 3분. 1등은 이제 제가 뽑은 릴리 화이트고 얘랑 비교를 하시면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보면은 여기가 하였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아요. 있으면 안 빠진다. 네. 하는 게 제대로 있어. 근데 핀 돌기가 살아있어야 돼요. 어 진짜 파래. 그냥 파래. 아 파랗긴 하네. 파래. 엄청 파랗네. 이렇게 비교하니까.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파버지입니다. 오랜만에 수입이 들어와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좋은 수입이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풀핀 아잔틱이랑 블루아이 릴리 화이트. 이건 아마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아직은 이제 검증이 된 건 아닌데 블루아이라는 그 눈 모프가 열성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피 좀 섞어보려고 꼭 블루아이가 아니어도 그냥 릴리 자체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바로 액조틱에 수입을 해버렸습니다. 먼저 일단 요즘 가장 핫한 우리 풀핀 아잔티 친구 제가 인스타 올리니까 분양하는 게 아니냐고 엄청 문이 많이 왔는데 제가 이제 피 좀 섞으려고 내려온 게 제 친구는 풀핀이고 진짜 미쳤다. 이제 미국분이지만 제가 데려온 이유가 지금 햇 암놈 그러니까 햇 아잔틱 암놈 성체가 지금 기존에 12마리에서 내일 수입 5마리가 들어오거든요. 또 이제 갓 성체가 된 거 그 유럽의 로키에서 들어오는데 이제 제 해 남놈이 그럼 17마리잖아요 피 좀 많이 섞어보려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브리딩이 좀 심하면은 뭐 안 좋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비싸지만 세 장 주고 데려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좋긴 하네. 그리고 어릴 때 보면은 이 아잔틱 핀이 그냥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얗게 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좀 되셨나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찐득하게 있어야 돼요. 흰색이 이게 없으면 나중에 다 지워지는 거예요. 지가 딱 대주네. 네, 이 등 같은 경우도 여기 하얗게 들어가 있는 애들은 많은데 결국엔 다 지워지는 거거든요. 찐득하게 있어야 된다. 진짜, 이거 진짜 찐풀핀이다. 네. 근데 미국분으로 데려왔는데 전 순놈이었으면 하긴 했는데 암놈인 것 같아요. 또 순놈 바라면 또 안 뜨더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좀 아직 안 지어서 그랬나. 아... 아무튼 그렇고 뭐 먹이는 잘 먹어. 카이저로 칩시다. 카이저. 카이저. 아, 황제. 황제. 아, 아. 보시면 얘는 지금 이제 반핀이잖아요. 하토핀. 네, 네. 얘랑 비교를 하시면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보면은 여기가 하였을 수가 있어. 여기가 네, 하였을 수가 있는데 빠진다.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게 있으면 안 빠진다. 네. 하는 게 제대로 있어. 근데 핀 돌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진짜 잘했다 이거. 그죠 그죠. 지금 아잔틱까지 전 이제 아잔틱끼리는 붙이지 않잖아요. 약간 햇 작업해가지고 뭐 만약 얘가 암놈이면 뭐 릴리 햇 아잔틱 순놈을 붙여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번식을 하는데 아잔틱 번식 어렵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는 아잔틱 번식이 막 그렇게 막 안 되지는 되게 그러니까. 되게 잘 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정란 나는 애가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라는 건 8마리인데 그렇지. 한 마리밖에 없어요 지금 무정란 나는 친구들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예전부터 제가 강조하잖아요. 시즌 정말 중요합니다. 시즌은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 사무실이나 뭐 그런 사이클 기준으로는 1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를 저는 이제 크레 시즌 레게 시즌으로 보는데 그 사이라면은 웬만하면 쿨링 시키고 하면 이제 사이즈만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또 웬만하면 번식 다 됐어요 그냥. 근데 아무리 성체가 있고 완벽한 컨디션의 개체가 있어도 여름에는 번식을 저는 안 시켜요. 그러면 무조건 많이 나. 근데 얘 일단 좀 같이 떼놔야 될 것 같아. 잡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큰일 나. 잡아먹으면 이 친구는 이제 8천만 원짜리 아잔틱이 돼요. 아잔틱이 얘네도 발전을 되게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만 해도 좀 회색빛 그냥 쥐색. 이게 색깔도 퀄리티가 좀 있다 하던데. 색 있죠. 제 몸은 진짜 시커멓잖아요. 네. 제 2세 아잔틱들이 다 시커멓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근데 작년에 제가 햇 암놈, 햇 아잔틱 암놈 하나로 번식을 했잖아요. 뽑았던 게. 근데 올해는 진짜 아마 제 비주얼 아잔틱이 한 그러니까 그 전에 12마리 기준이었을 때 제가 한 60마리 정도 예상했는데 6, 70마리 정도를 이제 5마리가 더 추가로 들어오잖아요. 거의 갓 성체급이 진짜 6, 70마리는 이제 따놓은 보장인 것 같고 아잔틱 5마리 추가돼가지고 진짜 뭐 한 80마리까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햇잔틱 가격이 진짜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나이도 지금 이제 1년 4개월 정도 돼가지고 파이어업은 지금 빠졌는데 와. 애들이 다 좋아. 근데 다 좋아. 햇인데 30 지금 7, 8g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아이고 딱 계란만 오면은 바로 그냥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친구예요. 햇전택이고 여기 다 햇전택들이요. 한 줄이. 지금 이제 새로 키워 올리고 있는. 아, 그러니까 헤다잔이랑 아잔티.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잔틱이랑 그 노멀 햇잔틱이랑 붙이면 50% 50%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개면 하나는 아잔틱이고 하나는 또 햇잔틱인데 그 햇잔틱이 노멀이랑 붙이는 노멀이랑 아잔틱 붙인 것보다 더 비싼 건지. 아, 더 안 좋다고 해요. 안 좋대요? 네, 저도 뭐 해본 건 아닌 건데. 아, 그래요? 아. 제가 안 해봤으니까 확답은 못 하는데. 아니, 그냥 결국엔 얘네도 이 완성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열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성도 너무 극 막 공우성 있는 애들 보면은 결국 이제 릴리도 그렇고 죽잖아요. 슈퍼 릴리 같은 거 보면은 레게에서 보면 뭐 레몬 포레스트 그런 애들 보면은 슈퍼 레몬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레몬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열성이나 우성이 입힌 애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돌연변이로 나온 거잖아요. 모프라는 거는 그냥 제일 건강은 그냥 노멀 그냥 핀이나 그냥 할리퀸 타입들이죠. 걔네들 그냥 걔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못생긴 애들이 제일 건강한 거예요. 크레에서 굳이 건강으로 따지자면. 왜냐면 피가 들어가서 좋을 건 굳이 없을 거예요.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제 아잔틱을 해 작업을 하라는 게 그 우리가 순놈 만약에 비주얼 아잔틱이 있으면은 뭐 릴리나 노멀 좀 이쁜 애들 붙여가지고 나오는 해잔틱들 걔네에서 뽑은 게 좋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 없지. 아니 그 말 안 하면 검증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뭐 누가 나오는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네. 요즘 이거 얘도 모프 같아요 보면은 진짜 예뻐. 아니 눈이. 왜냐면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니잖아 요즘에 보면. 아니 퀄리티도 미쳤네. 아, 퀄도 좋아요. 에큐틱 건데 또 그거에 맞게 파란색이 딱 들어왔네. 근데 이 영상이 잡힐런지 모르겠어. 이 파란색이 이게 약간 회색빛 돌면서 파래. 그래요? 어 진짜 파래. 그냥 파래. 아 파랗긴 하네. 파래. 엄청 파랗네 이렇게 비교하니까. 아 비교하니까 보이네. 얘는 우리 드립이고요. 그니까 얘 눈이 좀 붉으스름하잖아요. 네. 보면은 파랗네 진짜. 아 이쁘다. 네 블루아이 뭐 열성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아니 너무 마음에 든다. 나 얘 너무 내 스타일. 아무 색깔들이 다 아. 다르죠 확실히. 네. 아 진짜 파랍니다 이거는. 네. 확실합니다. 얘 레드 아닌가. 네. 얘 눈 멋있네. 네. 호박색이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뭐 번식해서 검증이 잘 되고 하면 그러니까 또 이제 눈파란 누구랑 아잔틱 그런 거를 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눈파란 릴리 아잔틱. 그러니까 이벤트. 어 그 5,000명 돼가지고 제 이벤트 한번 좀 시원하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청소해준데 똥 싸버렸네요. 괜찮아. 뭐. 구성해준 게 1등은 이제 릴리 화이트 3명, 3분 뽑을 거예요. 3분. 1등은 이제 제가 뽑은 릴리 화이트고 2등은 캐시백 파버지 볼. 30만 원. 아니 50만 원. 50만 원. 네. 50만 원? 아 50만 원. 오케이 50만 원. 그러고 이제 3등은 이거 렉. 제가 렉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번에 이제 좀 제 이름으로 뭐 하나 런칭하려고 렉장을 만들었거든요. 아직은 미완성이라서 제대로 올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5마리 들어갈 수 있는 3열 5층짜리 해가지고 통은 별도예요. 네. 어, 이거 진짜 튼튼하더라고. 아, 근데 어차피 주문 제작이니까 이거 만약에 락사 쓰시는 분 계시면은 락사용으로도 가능하니까 그거는 뭐 그냥 그때 당첨되신 분이 필요하시면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많이 안 키우시는 분이면 이거 필요 없다 하면은 그냥 페이백 50 해주셔도 되고 페이백 50도 이걸 원한다 하면 이거 하셔도 되고. 사실 뭐 굳이 따지면 페이백 금액이 더 큰 거긴 하지만 네, 본인이 알아서 뭐, 근데 1등은 무조건 릴리 화이트 가져가야 되고 화이트. 2, 3등은 바꿀 수 있다. 네, 네. 친구 지금 방금 롱을 쌌는데 아주 건강합니다. 어, 좋네. 아 얘도 그 부개체는 대니얼이에요. 어. 나중에 여기 옆구리 다 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막 이제 완전 초고가의 하이엔드까지는 못 드리지만 그거는 그래도 이 친구도 충분히 잘 크지 않을까. 1, 2, 3등 최대한 그래도 뭐 균형 있게 했으니까. 네.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뭐 구독 그런 거는 괜찮고 뭐 하실 거면 하시고 마실 건 마시고 제 인스타 요즘에 좀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시간이 많이 안 나가지고 많이 못 찍었거든요. 근데 인스타는 거의 뭐 일주일에 그냥 3-4번씩은 계속 사진 올리고 빠른 피드가 된단 말이에요. 조건이 일단 오늘 영상이랑 다음 주 이제 수목에 올라가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두 편이 더. 거기 이제 좋아요랑 수금. 그 오늘 영상, 다음 주 수요일 영상, 금요일 영상 해가지고 총 3개에다가 좋아요랑 댓글만 달아주시면 되고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인스타 팔로우. 이거 제 인스타거든요. BDB랩탈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벌써 다쳐줄게. 아, 네. 아무튼 이거 팔로우 해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참여 조건은 끝이고요. 이제 3일 안에 연락이 안 오면 재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라이브 방송 빨리 봐주고.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인스타 라이브로 하는 거라서 그
공평하게 하는 거니까 그냥 뭐 딴지는 걸지 마시고 뭐 안 입고 오시면 그냥 참 안 하시는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지금 뭐 구독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팬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찐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뭐 고작 제가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네, 진짜 뭐 재밌게 본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제가 이거 하는 거니까.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네. 아무튼 뭐 만 명 한번 될 때까지 열심히 또 해볼게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